한미일이 역사적인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현안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또 순방에 동행했던 정치부 구아림 기자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성과, 또 의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께 질문을 드리면 이번 3국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자회의가 아닌 3국만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만남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래도 인태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를 하고 있고 경쟁력이 높은 경제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를 뭉쳤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의미이고요.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협의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쿼드나 오커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버금가거나 우리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핵심 협의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현재 상태만 머물지 않고 네. 핵심 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그리고 민재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그걸 공동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 역시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께 그렇다면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의 공고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것도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간 우리가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선언문도 나오고 또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앞서 박철희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이 군사 안보 협력 또는 뭐 경제 협력 어느 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략 협력으로 협력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보 차원에서만 또 국한해서 말씀드려도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한 차원 더 강화했다. 그래서 북핵 억제력을 훨씬 더 증강시켰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안보의 협력의 장을 한반도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시켰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략적인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께서 이번 3국의 만남에 대한 의미를 좀 총평을 해주셨는데 구아림 기자는 직접 이번에 순방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이 1박 4일이라는 네. 일정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벌써 2박 4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1박 4일이라는 일정 자체가 조금 겪어보지 않은 출장 일정이었는데 동행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1박 4일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무박 4일이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고 강행군인 일정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우선 워싱턴 DC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가 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7일 저녁 8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짐도 풀고 여독을 좀 풀 겨를도 없이 대통령실이 사실 그때 바로 거의 곧바로 10시 정도에 사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전 브리핑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다음 날 정상회의에서 정말 촘촘하게 한미일, 한일 이렇게 양자 회담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좀 내용을 파악을 해놔야 기사를 작성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리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채택이 됐는데 당일에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날 미리 대통령실이 좀 브리핑을 해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그 브리핑을 이제 소화를 하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자정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가 또 잠을 푹 잘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 데이비드가 그 워싱턴 DC에서 차로 2시간 정도는 떨어진 거리였고 저희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상황이 그 인근에 있는 그 기자실에서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요. 상황이 좀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출발한 기자들도 있었고 새벽 5시에 출발한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간이 기자실로 새벽에 이동한 기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 역시 마지막 사전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다. 1시간 정도 잠깐 쉬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행군 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도가 큰 일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뭐 미국 국빈 방문이나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삼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상들의 그 세세한 제스처라든지 말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취재진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정상 모두 눈에 띄었던 점이 그 뭐 자켓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은 노타이 의상이었는데요. 그 캠프 데이비드 자체가 이 미국 대통령 별장이고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도 좀 도모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드레스 코드가 이렇게 노타이로 정해졌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케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좀 친한 모습이 보이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나중에 전해진 얘기가 아버지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정 다 마치고 이제 1호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너무 강행군 일정이었다 보니까 이제 취재 기자들을 좀 격려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질문이 나왔고 사실 그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뭐 국제 정치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뭐 손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윤 대통령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많이 닮았다. 자상하면서도 엄한 면을 가진 아버지를 둔 점이 비슷한 점 아닐까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보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 전에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위로의 뜻을 전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철희 외교원장께 질문을 드리면 이번 3국의 만남에 대해서 외신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외신들의 초점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밑바탕과 핵심에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 돈독하고요. 미일 관계 튼튼합니다. 그렇죠. 이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됐으면은 이번에 이거 삼각형으로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 실선으로 연결된 두 관계 플러스 실선 이 점선으로 있었던 한일 관계를 확실한 실선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 한미일 삼각편대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신들도 네.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이 거의 일관된 평가거든요. 또 기시다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이 없었으면은 네. 사실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새로운 안보 협력체라고 하는 건 탄생조차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가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면서 삼각공조가 튼튼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확실화된 공조가 얼만큼 실천되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또 후속 조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후속 조치 잘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요. 저희 국방부도 이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뭐 이번에 합의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적 군사훈련을 단연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단연간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서는 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면서 이어갈 것인가.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미사일 경보 정보 훈련을 갖다가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정보 공유도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미일 간에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후속 조치가 하나씩 아이템별 코드로 만들어져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할 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것들이 정말로 내실화되고 실질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고아림 기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개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도쿄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이후 또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돼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선이 실선이 되는 것처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요. 이제 그동안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려면 사실 한일 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이 대일 외교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이제 복원 수순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또 가장 큰 전기로 작용한 게 이 역대 최저 수준의 한일 관계 냉각기를 낳은 이제 원인이 됐다고 꼽히는 게 강제징용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에도 아직은 이제 여론이 많이 이제 뭐 그렇게 좀 유보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무릅쓰고 어떤 해법을 마련한 게 상당히 계기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제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용기 그리고 리더십에 큰 박수를 드린다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이 이 최초로 열린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1년 전이나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박철희 외교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번에 3국이 매년 한 차례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례화된다, 시스템화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정례화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제도화된 메커니즘으로 정착을 해서 흔들리지 않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한미일이 다 민주국가니까 네. 정권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그렇죠.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게 그래서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매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누군가 하나 빠지게 되면은 그 설명을 해야 돼. 왜 안 나가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국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하는 거고 정상만 만나기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신 차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국가안보보좌관, 네.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거기에 재무장관까지도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 이 모멘텀을 쭉 끌어갈 수 있는 그 레일이 여러 개 깔린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그 협의체 가장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협의체가 유지가 되려면 앞서서 이제 저희가 또 문건도 세 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건이 한 번의 회의에서 나온 건데 이 회의가 이 문건으로 끝날 수 있느냐? 앞서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치는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께 느껴질 때 이러한 뭐 기구가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저는 국방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아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그 첨단 기술, 첨단 시장 이쪽 영역에서 우리가 더 진출을 해서 네.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또 창출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다만 국방 차원으로 범위를 좁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뭐 대잠 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든가 그 밖에 또 사이버 협력 이번에 사이버 협력이 새롭게 강조됐는데 한미일 간의 북한의 뭐 해킹이라든가 또는 가상 자산 탈취라든가 그것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보 이익, 안보 혜택이 발생하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아서 아 정말 이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해지고 있구나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더 번영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만 이러한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런 메커니즘이 네. 지속 가능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서도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거고 네. 이런 분야는 비단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또는 경제부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협의체 수준으로 높였다. 박철희 외교원장께 질문을 드리면 기존의 오커스나 쿼드 같은 협의체가 미국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각 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삼각 공조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협의체거든요. 네. 저는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들끼리의 만남뿐만 아니고 각종 장관들, 참모들이 핵심 참모들이 자꾸 만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층화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기 힘들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올인원 세트 같아요. 다 있어요 거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젠다 자체가 안보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안보, 경제, 기술, 그다음에 인적 교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부 다 포괄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싱글 이슈만을 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진전이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얘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인도 태평양의 중심을 두면서도 네. 이 글로벌하고 미래를 향한 아젠다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논하고요. 암센터끼리의 협력을 해가지고 인류 문명에 기바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핵심 첨단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표준화하고 기술 탈취도 방지하면서 그거를 위한 인적 교류도 또 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한 지역이나 우리 한반도나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굉장히 글로벌한 미래에 대한 것도 관련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의미에서 아마 코드나 오커스의 비견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께는 아무래도 안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즉 이번에 3국이 모여서 안보의 협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시아의 나토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뭐 나토는 유럽 지역에서 과거 소련, 지금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화된 동맹체고 그것은 군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미일 협력, 정상협력은 지금 비단 국방만으로 국한된 건 아니에요. 네. 앞서 박철희 원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외교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장점이 있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군사 동맹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서 유럽에서는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현재도 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단일화된 대상이 있지만 네.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잠재적인 부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꼭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군사동맹이냐 그렇게는 저희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긍정적인 측면과 조심스러워해야 될 측면이 있다 함께 설명드린 거고요. 예. 아무튼 저희가 이 틀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영역을 얼마만큼 더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국익 실현의 메커니즘으로서 잘 활용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측면에서는 나토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열려있는 협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철희 위원장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질문을 드리면 3자협의 공약이 이제 또 다른 문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 군사 대응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일 간의 또 군사 대응이 다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선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거는 네. 3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의 안보, 일본의 안보, 미국의 안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쭉 연결된 하나의 일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역시 저는 정상회의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인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 오는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나 도벌이나 도전이 있을 때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동조화하고 대응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대응에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정책 공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클 부분이고요. 그런데 군사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한미동맹이나 일미동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서로 지원을 하면서 동맹관계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많이 있고 국내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체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더 질문드리면 이 안에도 역시 의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동맹에서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또 부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뭐 박철희 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하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맹이냐 하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미일 간에도 그런 동맹 조약이 있는데 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뭐 방위 조약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했고. 또 국제법이나 국내법상에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창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먼저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반영돼서 국민 정서도 뒷받침이 돼줘야지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걸 상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서 박철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내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 그리고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에 활용하는 최대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그 점에 집중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부활입니다. 삼국이 이제 모여서 했던 얘기 중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공동성명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부터 우선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이 한미일 3국이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한미일 3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양안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적어놨습니다. 또 이렇게 한미일 3국이 공동 성명을 쓴 그 성명문에 중국이라는 단어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거는 사실상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달 초에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대해서 이제 물대포를 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세안 내에서 좀 우려가 됐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한미일 3국이 이제 중국의 이런 좀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선은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맞다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어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런 공동성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만 조 실장은 이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는 방향에 중국도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중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제 공동성명에 있었는데요.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잔혹한 침략 전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3국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좀 다소 강한 표현도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에 대해서 3국의 입장은 유사했고 그 입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이 공동성명문을 통해서 3국이 함께 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좀 명시를 한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표현은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대통령실은 사실 어떤 정상이 모이든 간에 현 상황에서 그것이 뭐 양자든 다자든 간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은 이제 항상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철희 위원장님, 보통 이제 바이든 정부가 초반에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다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지금 조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배경에 있는 거는 그 필리핀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쏜 거가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고 반드시 중국을 특정하게 겨냥하거나 배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제 질서에 대한 보편
이런 거는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힘을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뭐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뭐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법과 규범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온다. 그럼 그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은 유엔 헌장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다 나오지만 영토하고 주권을 존중을 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갖다 예를 드는 건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영토도 주권도 존중하지 않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 그런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거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삼국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밝혔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내진 않았습니다만 무력 시위를 좀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해에서도 이번 주에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된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네,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뭐 미국이 대만하고 교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도 뭐 중국은 그런 무력 시위를 했고 이번에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비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외교부 차원에서는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중국의 단체 관광도 재개됐고 사실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중국과 다른 측면에서의 협력의 영역은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외교적 지혜인 것이고 국방 차원에서도 뭐 유해 송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필요한 협력은 또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단편만 보고 이거 한중 관계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는 뭐 외교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언급하기 약간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중일 3자 협력입니다. 원래 있던 거거든요. 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서 한국이 다음에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이러한 것도 또 개최를 하면서 중국을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냐에 가지고 또 이제 관계가 또 있습니다. 대중 대러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선 그 한미일 간에 이렇게 강화된 관계를 갖다가 흐트리기보다는 이러한 강화된 연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좀 더 포용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그런 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대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노력을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할 때 우리가 그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 인권, 법치 이런 핵심 원칙들, 국제법 준수 네. 이런 것들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켜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중로를 갖다가 배제하자는 거나 그건 아니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또 부문별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게 내버려둘 여지들이 많습니다. 네. 지방 간의 관계라든지 인문문화 교류라든지 또 통상적인 경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청학께는 이제 군사훈련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며 3국의 훈련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훈련은 있었잖아요. 한미 훈련도 있고 이번에도 열리고 있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한미일 훈련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UFS, 한미 간의 훈련은 매년 정례화 돼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미일 훈련은 정례화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뭐 대잠 훈련 같은 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몇 년간 못한 적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높은 군사적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정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다음에 개선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군사 훈련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3국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한 거죠. 예. 이 3국 훈련의 정례화도 정례화지만 지금 아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좀 정례화해서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좀 확대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확대가 된 겁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미군 주한미군 우주군이 이번에 참여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요즘의 그 군사 작전은요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도메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흔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이버, 우주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고려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효율적 수행이 담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주한미군 우주군 우주사령부가 작년에 창설됐고 이번에는 본토와 연계돼서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 전략 자산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뭐 만약에 북한이 GPS를 갖다가 교란할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주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서 또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던 육해공 차원의 훈련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 이렇게 새로운 우주 영역에서도의 협력을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러므로 해서 진짜 한미 동맹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리전 부분이 요즘에 상당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네. 인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작된 정보를 통해서 상대가 잘못 인식하게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전쟁, 그러니까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수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서 전쟁을 그런 인지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일본과의 얘기를 좀 더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일 관계가 실선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부분인데 기시다 총리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기자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제기관인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단 저 일본 방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다시 밝혀준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한미일 3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에게 이게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강화되는 형태로 방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확인해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류가 된 후에도 한국을 포함해서 이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과 기대에 어긋나는 그 방류는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분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를 끼치는 건 안 되고 IAEA가 검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예. 고아림 기자, 이 3자 정상회의, 단독 3자 정상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정례화, 매년 한 번 이상 만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위터에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제안한 게 지난 5월에 일본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제안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면 사실 이제 다음 장소가 한국이 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우리로서는 다음번에 한국이 이제 개최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개최지 그리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일정과 장소가 정해질 것 같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 것을 제안한 상태이고 삼국이 앞으로 차차 이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우리나라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조 기자께서 말씀하시고 있던 그 국제적인 조건이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저희 국가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북핵 문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순서가 좀 뒤에 밀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핵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94년부터 한미일 정상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로 밀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왜 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순서가 세 번째다 그래서 그런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라면은 그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지만 다자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고 지역적으로 북한보다는 인태 지역이 더 크니까 두 번째로 인태 지역을 하고 세 번째로 북한, 북핵 이렇게 다루는 그 어떻게 보면 합의문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지 내용을 보면요. 북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 때문에 야 밀린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 완전히 오해고요. 아무튼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안보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위협 네. 이 부분을 갖다가 한미일 3국이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국방 차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 질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정상회의 결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을 초반부터 이야기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번 3국 협력에 따라서 인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앞서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한국 외교는 이렇게 너무 한반도에 갇혀있지 말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또 이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를 계속 펼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약자형의 눈치 보는 외교라든지 햄리처럼 자꾸 피해가려고만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아메바처럼 아무 원칙도 가치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런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한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묻혀있지 말고 미래 또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한미에 합쳐서 튼튼한 안보를 제공하고 공급망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다음 핵심 기술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는 이익을 실감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관께서 어떤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박철희 원장님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네. 한미일 기존의 협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기술 그리고 미국의 앞선 군사력 그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우리 한국군이 강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UFS 연습처럼 미국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도 배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방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뭐 항공기 엔진 우리는 아직 항공기 엔진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우리 스스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다른 영역에서도 배울 건 배워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방도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3국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얼마나 국민들이 위협, 리스크는 줄이고 또 기회는 얼만큼 더 얻어갈 수 있는지를 앞으로 차차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순방에 함께했던 정치부 구하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와 관련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1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